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는 긴 이름의 병명이에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이런 병명이 도입이 된 지가 지금 한 5, 6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7년. 그러니까 DSM-5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새롭게 도입된 병명인데,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기나 사용되는 게 굉장히 적은데요. 실은 이 병명이 굉장히 많고, 이 병명의 그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질환을 제때 체크를 해야 되지 못하는 이제 난점이 있는 듯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요 개념을 갖다 설명을 하고 소개시켜 줄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연속으로 몇번할 거예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는 병명에 대해서. 자, 볼까요? 이게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청소년기 사회성 부족이 문제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의심해 봐야. 제가 이거 제목을 갖다가 실은 청소년기에 사회성 부족의 현상이 더 심해지면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의심해봐야 하는데 칸이 부족해서 짧게 했는데 이런 거죠. 제목은 애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뭐 따라갈 만했어요. 애들한테 좀 사회성이 뒤처지긴 했지만 근데 청소년기 들어서 그 사회성 부족의 문제가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아이라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할때 부제에서 이제 제가 오늘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핵심적인 거몇 개만 징표들만 썼네요. 둔한 아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둔한 아이라든지 애가 늦된 아이,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발달하는 늦된 아이라든지 그다음에 갑분싸, 이게 갑자기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분위기나 모임의 맥락을 잘못 맞춘 아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네. 공공연한 왕따가 아니라 은따죠. 갑분싸, 은따, 이게 요즘 유통되는 은어인 것 같아요. 은근한 따돌림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게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아동이다.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 들어서 사회성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사실 이 제목 안에 오늘의 알려드릴 내용의 결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내용 볼게요. 청소년기 심해진 사회성 부족의 원인은 뭔가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장애, 반항장애, 인격장애, 이런 것도 다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심해져요. 사회적인 갈등들이 증가되면서,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도 심해지는데, 다른 거하고 구별해 볼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응? 즉, 우울장애, 청소년기 때 얘가 친구들로부터 고립이 더 심해지는데, 이유가 뭔가 봤을 때 이유가 애가 둔한 아이고, 늦된 아이라면, 이때 이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사회성 부족이라면, 이거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예요. 이거 100%.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약간 느린 아이였어. 약간 우리 아이는 뭔가 둔한 아이야. 빠릿빠릿하진 않아. 그리고 애가 뭐 민감하지도 않아. 뭔가 둔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약간 둔화되든지, 뭔가 그 상황 바뀔 때마다 아주 민감하게, 아주 야가 빠지게 대처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 약간 둔하고, 속된 말로 얼빵하고 약간 늦된 이런 아이였는데 어려서는 문제가 안 되다 청소년기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은폐되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아이가 조금 느리지만 부모의 도움과 배려로 이게 보충이 되는 시기죠. 오타가 있네요. 제가 봤던 사례는 아이가 친구들하고 못 노니까 부모가 자기가 희생을 해더라도 자기 집을 놀이방 같이 완전히 개방하는 부모를 봤어요. 이게 이 경우 이 아이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인데 초등학교 때 부모의 배려로 문제를 갖다가 넘어서더라고요. 하지만 얘도 이 케이스도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면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감당을 못하더라죠. 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애들하고 갭도 적지만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즉 일반 아동의 사회성 발달 속도도 높지 않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가고 중학교 시기, 사춘기 시기가 되면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어른스럽게 변하는 거죠. 즉 사회성이 초고속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사회성이 높아지는데 우리 저기 사회성 의사소통장애 아이들, 즉 우리 늦된 아이들, 둔한 애들은 이 고속으로 발달하는 속도를 갖다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초기 갭이 요 정도 얕했던 게 늘면서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 청소년기 들어서 문제가 폭발되는 시기다. 전두엽의 급격한 성장기, 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걸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아동과 격차가 심하게 노출된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뭔가 친구들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의심하는 애들은 대부분 아스퍼거 증후군을 부모들은 고민해 보게 돼 있어요. 민감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고민해 보는 분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가 하고 한번은 걱정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니까 문제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렸던 거죠. 어렸을 때. 이 아스퍼거하고 자폐하고 이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냐면 본질 아스퍼거나 자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몇 개 특징이 있는데 감각 추구하는 거라든지 상동 행동하라든지 말이지. 동일한 주제에 몰입해서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한다든지 협소한 주제만 몰입한다든지 뭐 이러한 특징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호기심이나 관심도 아스퍼거나 자폐들은 굉장히 적은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그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들은 친구들하고를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싶어하고 이 관심도 풍부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되게 어려서 공감 능력도 상당히 높아요. 어떤 면에서는. 감정 교류 전달도 참 잘 돼요, 그것도. 근데, 그러고 이 주제가 협소하지도 않고 관심상이 협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폐. 자폐라면 자기 세계에 같이 있는 건데, 자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퍼거하고 자폐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들지 않으니까 우리 애가 뭔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점점 은따나 왕따가 돼가니까 고립돼가니까 아스퍼거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뭐 아이가 사람들한테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상동 행동은 안 하고 몰입 행위도 없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아스퍼거를 배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제가 ABC가 요게 DSM-5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개념 규정한 진단 기준을 써놨어요. 자, 그렇게 감각 추구나 상동 행동이나 몰입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자폐나 아스퍼거하고는 다른데 어떤 문제가 있냐?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를 나타나게 된다.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 이게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게 지금 정식 병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병명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차라리 이 말이 의미가 좀 더 잘 전달이 돼요. 근데 이 화용적이란 말도 사실 또 이해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화용적이란 말은 말의 맥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그 자체가 아니라 말이 갖고 있는 맥락에 맞게 사회적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서 아이 바보야 우리가 바보야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 애한테 친구가 막 저기 장난치다가 웃겼을 때 친구가 죽치면서 이 바보야 이러면 그거는 뭐냐면 더 웃겨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갖고 아빠가 화를 내면서 애한테 바보 같은 놈 바보 이래버리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했구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라더라도 말을 하고 있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갖고 동일한 맥락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화용이에요. 이게 화용.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단어나 문장이 갖고 있는 기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적절한 상황에 맞아서 그 사람 듣는 화자, 그 말을 갖다가 청취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화용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이 더 중요한 거죠. 단어의 뜻보다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용적 의사소통장애라는 거는 이렇게 아이가 상황에 따라서 타인에 맞게 맥락에 맞게 말을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뭔가
대화에서 대화를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애들이. 예? 이 바보야 그랬는데 어, 나한테 바보라 그래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그 단어 그 자체로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말을 할 때 여기도 있네요. 대화의 이야기 대화와 이야기하는 규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면 이 순서를 지켜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예? 예를 들면 너 사람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구나. 그다음에 내 이야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서 대화 자체를 갖다 끊겨오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규칙에 따라서 것도 이제 어려움도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또 전달을 할 때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해요. 얘네들이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을 없애버리고 결론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저 사람이 왜 못 알아듣는지 답답해서 화내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대화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로직에 따라 갖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갖다 하는데도 결함을 보여요. 예를 들면 인사를 갖다 잘 안 한다든지 사람에게 조금 그 친분을 갖다 나타내는 표현을 갖다가 어쩌면 당장의 목적은 아니라도 친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람들하고 언어를 이용해서 조금 깊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는 난이도 있는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 관계, 즉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겨요. 공부를 하는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겨요. 이에서 복합적인 기능 제한을 해서 친구들만 못 쌓이는 게 아니라 공부도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직장 생활이나 업무 수행 능력도 이것도 떨어지게 돼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 갖다가 이해를 갖다 잘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회성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또 제가 줄여서 사회성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장애하고 발생 원인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는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긴다. 뭐 갑분싸나 이런 게 되니까 그리고 뭔가 애가 얘기해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같이 애기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학년까지는 같이 놀던 친구인데 얘가 급격하게 자라면서 친했던 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고 얘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얘가 은따시키고 왕따시켜버리는 그리고 공격해버려서 아 저놈 제일 이상한 놈이야 저거 아, 좀 모질랜 놈이야 이래버리면서 오히려 굉장히 친했던 애가 이 친구를 갖다가 고립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요. 학업 성취 장애도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말이 짧은 간단한 산수를 갖다 하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지문이 길어지거나 응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로 들어가면 그 말의 의미를 맥락을 쫓아가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설명이 길어지는 문장이 많아지면 점점 힘들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업상의 문제가 없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공부를 쫓아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업 수행이 업무나 업무 수행에서 장애가 생긴다 그랬죠. 아까 이제 얘기할 때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갖다 수행할 때 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팀에게 그 기승전결,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기승전결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그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걸 상쇄시켜버리고 결론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안 이루어지거든. 팀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팀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실제로 작업 수행력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혼자 작업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돼요. 혼자 작업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글쓰기 같은 거 하려면 글 쓴다는 잔재도 뭐냐면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글에도 그 짜임이 기승전결에 따라서 있어야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런 작업 잘 못해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수행, 작업 수행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성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자체도 자꾸 떨어지게 돼요.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가. 이 발생 히스토리를 쭉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환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병명이 만들어진 건 이런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증은 빨간색이라면 굉장히 경증의 경계가 보라라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보라를 넘어가면 그럼 뭐가 있냐? 정상이냐? 그게 아니야. 정상은 저 멀리 있고 그 사이에 또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빨주노초 파남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끝나는 거기서 출발해서 자체 내에서 또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거지.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정상 사이에 이 버퍼로 존재하는 게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청소년기 때 만들어진 케이스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 중증 자폐 있던 애가 호전이 되는데 점점 좋아지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벗어나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머무르는 거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렸을 땐 더 심했는데 이게 커서 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만 실은 이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청소년기 때 발현되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실은 굉장히 경미한 증세였는데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은폐됐다가 청소년기 때 발현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통계에 잘 안 잡히는데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까지 범주를 넓혀갖고 자폐 스펙트럼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발생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미국은 중증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분야를 잘 아는 그 자신의 아이를 갖다 길렀던 중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자신이 볼 때 한 반에 두세 명에서 세네 명은 충분히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근본 원인은 뇌 신경학적 원인이라 근본 원인인 거죠. 즉 자폐가 만들어질 때 심각해지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되면 아주 경증으로 자폐가 이렇게 터치되어 있는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가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문제가 있는데 뇌 면역 이상으로 인한 감각 장애 이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이게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사람의 소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소리가 집중적으로 들린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정보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모습에 사람의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집중력 있게 그걸 정보를 유지를 못하고 딴소리가 나면 이렇게 와버린다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다른데 갑자기 흘러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중심의 정보 처리력이 떨어져서 사회성 발달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하고 대화 중에 딴데 보고 사람들과 대화 중에 딴 짓을 자꾸 하게 되니까 ADHD로 오인이 돼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거의 대부분은 ADHD로 진단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먼저 ADHD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갖다 먼저 진단하는 경우 거의 드문 것 같고 이 ADHD로 진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달리 그 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두엽의 통솜 능력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뭐냐면 자기조절력도 있지만 정보를 갖다가 종합 처리하는 가장 최고 종합 처리 능력을 갖다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나 응용문제풀이가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서 맞춰서 행동을 계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신경학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업 능력의 문제나 이게 이 작업 수행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전두엽의 통솜 능력 장애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는 것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 감각 장애만 치료해 주면 되는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전두엽의 통솜 능력을 갖다 높여 주는 건 이게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후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일단 통계적인 예후는 예후만 해 드릴게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일부는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도 하고 일부는 사회생활의 실패가 반복이 되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다 희망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역학적 조사가 안 돼 있지만 대체로 보면 관찰을 하게 되면 이게 크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애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은 많지만 극복하기에는 또 어렵지 않은 뿌리가 질환 자체로 보면 병의 뿌리가 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 오존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후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고기능 아스퍼거의 연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호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에요. 중학교 때도 대도 치료해도 좋아질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치료해도 좋아질 수 있어요. 대학교 때 치료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치료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요거 나이를 먹은 떡을 그 좌절하거나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치료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걸로 대신할게요. 제 영상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의 인지 발달 전략이나 사회성 발달 전략, 치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도 아주 경증하고 공유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건 소개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하지만 아이가 공감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냥 문제가 없다고 덮어놓으실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라면 이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돼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청소년기 때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를 지연시키지 마시고요.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크면서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그 치료법이나 아스퍼거 증후군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